자색 돼지 감자를 예, 잠깐 캐놓았습니다. 캐갖고 온 돼지 감자를 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눈이에요. 눈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놓고요. 아, 저는 이게 돼지 감자를 하는 이유가 당뇨가 심해서가 아니고 당뇨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자색이니까 약간 작지만 보시면 아주 육질이 되게 곱습니다. 거칠거칠하고요. 그래서 일반 그 돼지 감자보다 아주 이게 더 맛이 있어요. 요거를 돼지 감자전을 해 놓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자전도 맛있는데 이 돼지 감자전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이렇게 적당히 적당한 크기로 이런 것들이 다 눈이니까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망에 넣어 가지고요. 양파망에 다 넣을 거예요. 넣어서 살균제물을 그래 이제 침질을 할 겁니다. 이 연탄재를요, 연탄재를 쇠절구에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넣어서 살균제하고 살충제 같이 혼합을 해놓은 물에 침질을 하는데요. 감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끝자락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돼지 감자를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두 시간 정도 침질을 했다 빼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식재를 할 겁니다. 돼지 감자 식재가 완료 직전입니다. 그래서 줄을 띄고요. 골 간격은 약 70cm 정도 했고요. 그리고 종구의 간격은 약 5cm 정도 해서 해놓고, 이렇게, 이제 넣어놨고, 흙만 덮으면 됩니다. 자색 돼지 감자 식재 완료했습니다. 돼지 감자 식재를 하고, 그리고, 좀 시간 지나서 다시 들어왔는데요. 야, 그 사이에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돼지 감자가 아니고 자색 돼지 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약간 작지만 비벼만 잘하면은 이거 껍질째 먹는 거라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손이 안 가고 쉽게 쉽게 될 거고요. 줄 맞춰서 식재를 했습니다. 풀 속에서도 아주 잘 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키가 저 한길 정도 되면서 꽃이 필 거고요. 노란색 꽃이 필 겁니다. 자, 엄청 퍼지겠죠. 좌우측으로. 가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지 감자를 쪼개 가지고 심어도 개체 수를 아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언급을 했듯이 야 감자전보다 뭐 매콥쟁이 저는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몸에도 더 좋은 거죠.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